자, 이제부터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콸콸콸 이제 산딸기 맛이랑 그 다음에 씨앗 뿌렸던 열무 또 고구마 포도밭 자 이런데 물을 좀 주겠습니다. 일단 미리 수도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자 블루베리도 야, 엄청나게 물이 필요로 하는 애들 네 물을 아주 흠뻑 줘야 됩니다. 네. 자 여기도 한 뭐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엔 뭐 맨날 줄 수는 없고 그래도 한 2-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흠뻑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렇게 감은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다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비료 뿌렸던 게 아주 그냥 다 완전 말라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완숙퇴비가 되는 느낌이 될 정도로 엄청 건조합니다. 자, 보세요. 자, 물조리로 뭐 몇 번 줘봐야 이거 되지도 않네요 진짜. 미나리 밭인데 아 미나리도 자 그래서 블루베리를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왕산딸기하고 네 이런 또 작물들에게도 물을 주고 또 왕복꽃나무 그 다음에 여기 엄나무 네 엄나무를 따로 이렇게 제가 심어놨던 곳인데 여기가 굉장합니다. 아, 도라지는 뭐 보이지가 않고 풀만 보이네요. 도라지 씨앗을 뿌렸는데 아 나오는 건가? 나오긴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보이지가 않아. 자 이게 바로 에? 제가 만약에 여기를 빗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깔짝깔짝 대고 키웠으면은 이게 택도 없는 농사예요, 농사. 택도 없어요, 진짜. 여기 시금치. 시금치하고 이제 왕산딸기 나무. 네. 진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들어요, 정말. 네, 거봉. 거봉도, 아우. 지금 제가 이렇게 통에다가, 틀통에다가 이렇게 고무통에다 심었지만, 시기를 잘못 만나서 해도, 이렇게 건조하고 봄 같은 때 왔으면 더 빨리 자리 잡고 이게 좀 했을 텐데 좀 늦게 심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자 물을 이렇게 약간 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이게 한 자리만 때리니까 이게 깎여 나가네요 진짜. 자 이 씨앗 뿌린 것들이 지금 건조해서 그런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봐야 이제 겉에만 적시는 꼴이 돼가지고 진짜 이게 제대로 에? 물이 깊숙이 안에까지 전달하려면은 이거를 한 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프링쿨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구마도 제가 그 퇴비를 이렇게 여기 뭐야 차광막에다 그냥 막 뿌렸는데 지금 이제 물을 주니까 퇴비 안으로 그 뭐야 차광막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이 보이네요.
자, 아마 이제 물 주고 나면은 더 훅 자라서 아마 더 고구마가 더 성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 포도나무는 지금 앙상하게 지금 죽다 살아나는데, 그래도 이제 포도가 좀 열려있고,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제도 저 보시면 밑에 바닥을 보면 엄청나게 이제 구루터기가 큰 애였는데, 아, 싫으시면 알았지, 여기 와서. 네. 자, 여기 얼갈이. 얼갈이도 이렇게 지금 헬기가 여기 부처는 많이 떠요. 옛날 어디서 놀다가 헬기 보면 빨리빨리 하면 진짜 거기서 군인 아저씨들이 막 손 흔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 자, 일단은 저쪽 파트는 나중에 또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자, 이쪽에 체리나무 파트. 아, 저기도 얘도 이 체리나무도 이거 라핀 체리인데 이게 뭐 자가수정 저걸 해가지고 이제 사다 심었는데, 체리 구경은 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직은. 몇 년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자, 어쨌든 뭐, 마음 같지 않죠, 농사가. 계속 관리하고, 물 주고, 더군다나 이렇게 저같이 초보는 분들은 더 이거를 네, 이렇게 자, 그래도 진짜 이만하니까 이렇게 키우고 저거 하는 거지. 예? 아, 어림없어요. 보통 저거 같았으면은, 물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게, 열무 보세요, 열무. 물을 안 줬더니 더 자라시는 애가,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도, 저기 뭐야. 얼갈이. 얼갈이도 그렇고. 자, 이제 메인 산딸기 옆에서 이렇게 옆에 뿌리로 또 이렇게 번식한 애들 보이죠?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저희 이로운 딸기 농장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번성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히 눌러주시고. 네. 사실 뭐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튜브라는 거를 통해서 옛날부터 뭐 음악 유튜브는 했었는데, 이게 또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좀 만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좀 생각보다 이제 호응을 받는 방법을 몰랐다가 요즘에 아주 그냥 너무 뜨거운 호응을 많이 받고 채널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신이 나고 좋습니다. 네. 왜 갑자기 안 성장을 안 하다가 이렇게 성장이 팍팍 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를 막 밀어주고 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어쨌든, 아, 오늘 다 방제하긴 했는데 이파리도 뭔가 이게, 아, 진짜 물이 엄청 필요해요. 네, 엄청나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깻잎이 더 먹기도 좋고, 지금, 1,000원 주고 6개 사다 심은 그 깻잎은 3개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나쁘지가 않던데요. 뭐. 나중에 뭐 들게 뭐 기름을 짤 게 아니라서 뭐 저렇게 자연적으로 자는 건 기름이 없대요. 씨가. 씨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못 짠대네요. 씨가 안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휴 뭐 이거 지금 제가 물 주는 거 보면 아마 한심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줘가지고 뭐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물이라는 게 진짜 깊이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뭐 겉에만 젖은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잘 알죠, 저도. 근데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라도 지금 줘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예. 네. 진짜, 아마 보면 스프링쿨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스프링쿨러 켜놓고, 예. 네. 물 주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번에 구독자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물 주는 시간이 아까워요. 너무 오래 걸려. 네. 그 물 주다 보면 옷 다 버려. 야. 그 물을, 여기를 다 적셔야 되니까, 이게, 이 전체를. 네? 아마 물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 유튜브로 돈 벌어가지고 물값 내는 데라고 다 땡치는 것 같아요 느낌. 자 텃밭이 아주 엄청 시원해졌습니다. 아, 내 바지는 완전히 다 지금 자 오늘 이게 수확한 상추 사람들이 신기한가 봐요. 이게 산딸기를 키운다고 생각하니, 말하니까, 에? 산딸기예요? 뭐 다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요즘에 걸음이 좋았는지 부추 이파리 수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산딸기를 아마 이렇게 재배하고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들 뭐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산딸기 진짜 고소득 작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저희 성분에 이게 뭐 혈당도 상당히 떨어뜨려주고 에? 완전 완병통치하게 변비 또 비타민 뭐 관련된 엄청난 그 몸에 좋은 물질들이 이 산딸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포닌 성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좀 이 작물에 대해서 조금 효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딸기를 좀 따놓고 네. 지금은 아우 지식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신은 장난감인데 콩이 열렸네. 오 아들이 보면 신기하겠네. 자. 아, 이렇게, 어쨌든, 물을 듬뿍 주고 나니까, 제 마음도 시원합니다. 사람은 기회가, 또, 뭐, 많다고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뭐 맨날 사건이죠, 맨날.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 말고는 편안하지 않아. 다 힘들게
이게 살아가실 거예요. 저도 뭐 그 중에 1인인데, 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1인인데, 여러분들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1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뭔 얘기를 하려다가 또 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날마다 도전하고, 네,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기만 하고, 네, 용기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가 뭐 완벽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그것보다도 엉성하지만 용기 있게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미니 단호박 잘 자라라. 너 비싼 애 2,500원짜리. 자, 블랙베리. 자, 어우, 곰치밭 물 좀 주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자, 이제 여기서 부추밭 하고, 네, 주차장 텃밭에 부추밭. 아, 이게 무슨 돌덩어리지 이게. 네, 흙이 아니에요, 흙이 완전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자, 저기 오이 큰 거 보세요. 네?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쪽도 아까 물을 주긴 줬는데, 부추들이 아주 그냥, 이제 세력이 좀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풀 보세요. 풀도 뭐, 뎁사리도 이렇게 커지고 있고, 뎁사리도 거름을 줬더니 아주, 걸음발이 좀 갔나봐요. 아이고, 참나. 이렇게 물 주는 게 끝이 없어요. 자, 이거 상추는 완전히 끝물인데. 자. 양배추하고, 배추. 그래도 뭐, 아유, 저는 다 안 바래요. 여기서 뭐, 하루 맨날 뭐 양배추, 저 배추하고는 거의 뭐 인연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 실패를 한 적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사다가 먹는 깻잎인데, 이게 죽었어, 두 개가. 자, 여기도. 수박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파리가 저렇게 오그라들고, 네. 야, 풀이 저렇게 많습니다. 풀 제거를 해도, 네? 정기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자,
자, 보리수가 올해는 뭐 많이 열리지 않는데 뭐 몇 년 후에는 뭐 엄청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그 고객 중에서 새벽 5시에 우유 하러 가면은 진짜 물 주는 게 정원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정원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을 주는 거를 한 바퀴 돌고면은 그게 시간이 거의 뭐 새벽 5시 그때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바퀴 거기도 막 9시 반 정도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물을 오래 줘야 되는 거 처음에 이거 무슨 낭비야. 저렇게 해서 키워봐가지고 뭐 차라리 그냥 돈 주고 사먹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그때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키우는 맛과 그거가 취미가 근데 좀 과하기도 했던 게 와 물이 엄청나. 근데 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언젠간 자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 언젠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입을 방정맞게 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저도 조금 물 주는 게 거의 30분 가까이 지금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면 이파리 이렇게 말려요. 네. 뭐 파마한 것도 아닌데도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말리면서 뭔가 상태가. 자, 뭐 이제 진딧물약은 오늘 처음 뿌려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이것도 풀이 뭐 뽑아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듯이 이게 방지하는 거는 또 계속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자, 이제 이것으로 물 주는 자,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이것도 많이 줬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정도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빗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얘는 또 얘들 아름대로 또 쓰게 쓰는데 아 양수기를 사든가. 자 어쨌든 물을 안 주고 베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예? 겨울에는 혹한기가 되듯이 가뭄이 때입니다. 지금 작물들한테는 진짜 이게 힘든 물이 뭐 양식이죠. 보릿고개 같은 시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을 다 쭉 줘봤고 아마 또 이제 내일 되면 또 풍경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확 이제 뭔가 풍경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화분이 문제 같아. 문제라기보다도 아 제가 또 이렇게 화분을 많이 이게 실내는 괜찮아. 실내는 그래도 수분이 덜 뺏겨요. 근데 이게 야외는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그냥. 아 여기는 진짜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물 관리하는 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실내로 또 옮기든지. 근데 자리가 없어서 고구마도 이제 여기 보니까 물 오늘 이렇게 비료 그때 뿌려줬던 게 다 녹으면서 아마 양분 공급이 잘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퇴근하고 또 저녁 시간에 와서 30분 동안 물 줬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네. 또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